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마지막까지 좀 체크를 하고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또 마지막 창 마감 5분이 남았는데 어떤 종목을 끝까지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황윤석 전문가님부터. 네.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을 네, 관심 있게 봤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원격, 교육, 재택근무와 또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내놓으면서 2025년부터 취학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이게 7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 반발이 거센 상태고요. 학제 개편을 위해서는 이제 교육법 개정도 필요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확실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에듀를 비롯해서 지금 원격 교육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뭐 메가MD, IB 김영, 뭐 YBM넷,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특화된 게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제 초등학생 쪽에 특화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등학생 가정학습 모델인 홈런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방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지금 사업을 확장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단기 상승하고 나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지금 그 음봉을 세게 맞았어요. 고점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조정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원격 관련주들은 좀 전에 그 학제 개편 얘기가 나와서 움직였습니다만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됐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점 매도 타이밍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윤석 전문가님은 아이스크림 에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빅머니 1부에서도 교육 관련, 원격 관련 고유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아이스크림 에듀도 여기에 또 엮여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함께 주목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대명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광 관련주들이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스광을 포함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올해를 유독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이 러시아가 독일에 이어서 라트비아에 이 가스 공급에 대한 축소와 그리고 중단 방침을 연이어 밝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좀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 보였는데 뭐 대명 에너지도 이와 같은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K 가스도 마찬가지로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라트비아의 경우는 러시아의 인접 국가입니다. 이 러시아 국영 가스 업체인 가즈프롬이 이 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로 결제를 요구를 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라트비아가 이를 거부를 하면서 바로 가스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을 했었던 국가들이 지금 대체 에너지 공급망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강세 예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좀 가스관 관련주들의 경우는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명에너지의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의 차트 흐름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지만은 이 22,000원 부근에서 좀 매물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22,000원권에 좀 매물대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일단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좀 저항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대명 에너지를 올해 좀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도 일단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를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하루 이틀에 좀 단발성 이슈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이상은 조금 추세 매매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대명 에너지도 마찬가지 그런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장중 변동성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명 에너지의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좀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매수를 접근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일단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좀 더 이 리스크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